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오랜만에 증명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봄원분들, 여름 쿨라이트, 무브톤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정말 너무 예쁜 제품들 가지고 왔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메이크업 같이 보러 가도록 할까요? 기초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일날 꼈던 바로 이 시크리스 내추럴 브라운을 착용을 해볼게요. 패드로 얼굴을 한번 닦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면은 엠보싱으로 되어 있고 뒷면은 꺼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좀 메이크업이 들뜬다거나 각질이 있는 이렇게 피지 부분을 피부결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특히 브라이트닝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쓰고 있는 앰플이고 이거는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핵 파격적인 특가로 공구를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렇게 충분히 흡수를 시켜줍니다. 저는 완전 악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성 피부를 위한 좀 쫀득한 크림도 얇게 한번 바르고 끝낼게요. 이거는 블랑디바 소유님의 크림인데 되게 진정도 좋고 악건성들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약간 모공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머 작업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소에 좀 유분이 많이 올라온다거나 모공이라든지 조금 흉터 자국처럼 패인 부분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보송보송해졌죠? 제가 최근에 사용한 쿠션 중에 중건성 피부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가장 만족할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쫀쫀하고 촉촉하고 가볍게 발리는데 세미매트? 약간 촉촉한 세미매트인데 그리고 얘가 지속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뭔가 들뜸도 없고 또 오래 유지가 되고 그 색상이 다크닝도 없고 괜찮았어요. 얘가 약간 호수가 뭔가 모르게 좀 밝게 나온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매장 가서 한번 테스터를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그냥 한 톤 밝혀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표현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기준 좀 올여름 정착 쿠션인 느낌? 이렇게 하고 저는 나스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잡티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커버를 해줄게요. 조금 어두운 컬러죠. 제가 사용한 것 중에 진짜 최고의 립 마스크인데요. 이거 메이크업할 때 발라놓으면 입술에 각질 싹 사라져요. 바세린보다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한 3-4분만 올려놔도 각질 다 녹더라고요. 저는 이때 눈썹은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추고 갔던 거라 길이도 그냥 길게 뽑지 않고 눈썹 카라로 약간 컬러를 조금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바로 이 베리썬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최근에는 진짜 베리썬 팔레트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베리썬 팔레트가 톤 구성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글리터도 구성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 베리썬 팔레트는 클린앤 비건 제품이라 유해 성분을 뺀 팔레트예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가 사용해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열심히 쓰고 너무 잘 써서 제가 셀카 올릴 때마다 아이 메이크업 꼭 찍어달라 아니면은 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뭘 썼냐 제품 되게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베스트 픽은 이렇게 로지모브랑 뉴트럴 애쉬고요. 제가 아무래도 쿨톤에 조금 가깝다 보니까 약간 이런 모브톤이랑 쿨톤에 가까운 제품들을 선호를 하는데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증명사진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쓸 건데 이거 뉴트럴 애쉬도 진짜 이렇게 차갑게 완전 쿨쿨하면서도 이렇게 담백하게 색조 뽑기 어려운데 너무 괜찮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저의 진짜 데일리템. 너무 괜찮아요. 일단 첫 번째 컬러를 눈 전체적으로 발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섀도우가 좋았던 게 일단 쌍꺼풀에 끼임도 없고 얘가 탁하지 않고 맑게 발색이 되는데 유지력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 컬러감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인 컬러감을 이제 올려줄 건데 이 컬러감이 가장
메이크업의 핵심이 되는 컬러감이에요. 손으로 쓱싹쓱싹 컬러감을 얹어줄게요. 얘네는 입자가 고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발라도 뭉침이 없이 발색이 되게 곱게 펴져요. 이렇게 눈 떴을 때 컬러감이 보일 수 있도록 뭉치지 않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게 눈 끝에만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 언더에도 컬러를 남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 포인트. 그리고 눈 앞머리도 살짝. 여기선 대신에 동공 중앙까지 가지 않도록 완전 앞머리에만 톡톡톡. 그리고 컬러 발색도 얼마나 예쁜데. 이제 이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 잡아주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아까 남겨뒀던 여기 동공 아래 있죠? 여기를 살짝 어둠을 만들어줘서 눈이 멀리서 봤을 때 조금 더 확장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눈 앞머리에도 일자로 한번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은 양으로만 삼각존을 그냥 살살살살 쓸어줘서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래서 저는 이날 아이라인 없이 그냥 이렇게 섀도우로만 눈을 연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양으로 언더에 애교살을 중앙 부분에만 또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이 약간 살짝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여기 하이라이터로 눈뜬 상태로 이쪽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찍어줘서 눈을 살짝 더커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중앙에만 톡톡 찍어주면 됩니다. 큰 글리터가 아니어가지고 사진 찍었을 때 뭔가 잡티라든지 먼지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밝은 컨실러 펜슬을 사용을 해서 조금 보정을 이제 해줄 건데요. 저는 머스테브 제품을 사용을 했고 가장 밝은 호수예요. 퓨어 베이지. 이걸로 이제 애교살 부분을 조금 하이라이터 작업을 해주는 거죠. 원래는 펄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아니면 점처럼 나오기도 해서 그냥 이런 밝은 펜슬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 앞머리랑 속눈썹은 쳐져서 약간 눈을 좀 막는 것보다는 바짝 찝어서 눈을 안 막는 게 포토샵 그 후보정하실 때 작가님들도 더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연장했던 게좀 남아서 전 지금 눈썹이 살짝 지저분하거든요? 이걸 좀 정리를 해주고. 마스카라는 그냥 깔끔하게만 빗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에 너무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만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고, 여기서 아까 발라놨던 립 마스크를 지워줄게요. 그러면 립 각질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필러를 녹임과 동시에 사라진 저의 콧대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아이홀을 살짝 만들어주고, 코끝을 한번 살짝 다듬어준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치크 단계를 들어갈게요. 제가 요즘에 요 베리썬 팔레트랑 완전 세트 메뉴처럼 들고 다니는 요 아리따움 치크 블러셔고요. 이름이 치크 블러셔예요. 그리고 4호 블루밍 핑크예요. 완전 모브톤의 정석처럼 생긴 톤이고요. 얘는 되게 보송보송하게 잘 올라가서 되게 피부 표현이 아기아기하게 되게 블러셔가 귀엽게 올라가더라고요. 요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사선 브러쉬에 광대 끝부분을 이렇게. 볼 중앙에는 좀안 넘어오도록 끝부분에만. 그리고 턱도 살짝 쓸어줄게요. 그냥 쉐딩 부분을 같이. 뭔가 그런 아련아련 약간 분위기가 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금 중요시하게 했던 단계인데 여기 코 부분도 살짝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중도 살짝. 이 전체적인 좀 핑크핑크한 색감이 얼굴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아련한 그런 색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근데 이 색감 표현을 되게 잘 살려주셨어요, 포토님이. 그래서 엄청 만족했던 증명사진입니다.
이렇게 코끝에 살짝 그 쉐딩 부분이랑 섞일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립은 요번에 릴리바이 레드 댄스 에디션을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요 제품이 약간 시럽? 젤리? 그런 느낌이라서 립 안쪽에 바르면 뭉쳐요. 립 안쪽에. 그래서 바깥에다가 발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립 바깥에 먼저 발라줘. 발라줘요. 그리고 좀 기다려줍니다. 이게 립 바깥에서 먼저 스며들어야 돼요. 왜냐면 립 안쪽은 좀 먼저 뭉치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기다려주고 음파음파를 해줘야 립이 전체적으로 좀 발색이 되더라고요. 얘 컬러감도 되게 예쁘고 유지력이라든지 광택감도 되게 예쁜데 립 안쪽에 먼저 바르면은 이게 안쪽이랑 뭉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좀 충격적이었죠, 비주얼. 하지만 이게 저의 꿀팁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되게 골고루 스며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립 마스크 한것 때문에 입술에 각질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연출됐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무늬가 폭주했던 이 증명사진 속 메이크업 완성인데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색감 진짜 예쁘게 살려갔는데 또 우리 포터님께서 색감을 너무 예쁘게도 잘 살려주셔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그 모브톤이 딱그 사진 색감에서 살아나가지고 저도 진짜 만족을 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제 영상 보시면 제 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봄웜을 걸치는 여름 쿨라이트예요. 그래서 봄웜 분들도 오늘 제가 사용한 컬러감들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무브톤 분들, 쿨톤 분들, 그리고 우리 봄웜 분들까지 좀 데일리하고 좀 분위기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증명사진으로도 되게 분위기 있게 나오는 컬러감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요즘에 좀 데일리로 좀 예쁘게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어서 또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되게 아련하면서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 여기 스튜디오가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색감 표현을 엄청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조명도 잘 쓰고.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감동 먹었거든요. 엄청 잘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